민주당과 대통령께서는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전당원 투표해서 바꾸고 뭐 하면 되니까 요건도 못 채운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여론 참작이다. 여론을 몰라서 이런 투표를 했습니까? 짜고 치는 이런 전당원 투표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여론을 알아본 겁니까? 민주당과 대통령께서는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약속했다가 이 사정이 달리 생기면 또 바꾸고 전당원 투표해서 바꾸고 뭐 하면 되니까 이 당헌이나 규정이란 게 심지어 나아가서 국가의 법률까지도 뭐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안 하면 바꾸고 아마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급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라는 걸 동원해서 말을 뒤집는 데만 썼습니다. 전당원 투표라는 말은 전체 당원의 뜻을 모은다는 말인데 이제 민주당발 전당원 투표는 앞말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아마 사전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례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만드는데도 전당원 투표. 기초의원 공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공천하는데도 전당원 투표. 또 이번에 서울 부산시장 공천하지 않겠다는 당헌을 바꾸는데도 전당원 투표.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의견을 듣고 광화문에 나가셔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전에 당대표 하실 때, 직책까지 걸고 하신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동영상이 많이 상영이 되고, 대통령 입장을 묻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으십니다. 또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도 좋습니다만은, 전당원 투표를 할 때에는, 그 투표 결과에 따라야 되는데 투표율이 26.35%밖에 안 돼서 투표 요건을 못 갖추었습니다. 그럼 이건 폐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또 바꾸어 갑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법치주의인데 그때그때마다 법 알기를 참이 하찮은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아마 이게 33%가 넘었으면 효력이 있다고 아마 하고 그걸로 갔을 겁니다. 요건도 못 채운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여론 참작이다. 여론을 몰라서 이런 투표를 했습니까? 짜고 치는 이런 전당원 투표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여론을 알아본 겁니까? 군수 재선거에 예산 수십억이 들게 생겼다던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장,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도 답이 없고,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누가 만들었냐는 질문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유리한 말씀만 하지 마시고, 불리하거나 곤란한 질문에도 다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질문합니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당헌 개정 절차가 대통령의 뜻에 맞는 것인지 또 요건을 갖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